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제품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배틀이라는 드론이고요. 드론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하게 아실 것 같아요. 제이시언이라는 회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완구 드론이고, 바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배틀. 그러니까 완구 드론인데 전투가 되는 거죠. 드론으로 전투를 한다고?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전투형 완구 드론은 예전에도 몇개 있었어요. 하지만 제이시언에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전투형 완구 드론과는 조금 차별화를 두어서 새롭게 만든 드론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박스를 전투 모드, 원키 이착륙, 실시간 영상 확인, 자동 고도 유지, 스피드 조절, 헤드리스 모드, 드로잉 비행, 뭐 쉬운 모드 변경.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과 빨강색 두 가지 컬러가 있고, 저는 리뷰를 위해서 이두 가지 제품 모두 받았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 해볼게요. 네, 박스를 열면 이렇게 드론, 배터리 두 개, 조종기, 그리고 여분의 풀업과 드라이버, USB 충전 케이블, 그리고 풀업을 빼주는 기구죠. 그리고 사용자 설명서가 있고, 네, 이렇게 바로 배틀이라고 쓰여진 가방이 있어요. 네, 근데 가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안에 뭐가 들었냐고 봤더니 이렇게 조종기를 넣을 수 있고 드론을 넣을 수 있고 배터리를 잔뜩 수납할 수 있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뭔가를 넣을 수 있는 이런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방이 상당히 고급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메쉬망으로 또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상당히 고급진 가방이 또 패키지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드론을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방에는 카메라가 있고 HD 화질의 카메라, HD 화질이면 720p죠. 720p 화질의 카메라가 있어서 뭐 실시간 FPV 비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용 앱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뭔가 후레쉬 같은 적외선 나가는 게 있죠. 이게 공격입니다. 공격. 그러니까 이 바로 배틀은 두대 이상 동시에 비행했을 때 배틀 모드가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적외선 뭐 레이저 이런 게 나가서 상대방 기체에 맞았을 경우에 상대방 기체가 이렇게 반바퀴 회전하는 뭐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한다고 해요. 여기는 이제 받는 센서, 수신 센서가 있고요. 하단부에 요 카메라 같이 보이는데 네, 아마 고도를 유지하기 위한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업을 보호할 수 있는 망이 있어서 상당히 안전해 보이고요. 배터리도 탈부착식이고 650mAh 배터리가 있네요. 네, 보통 완구 드론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가 약간 좀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배틀의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고급지게 배터리가 안으로 다 되어 있어서 뭔가 좀더 안전하다. 드론이 추락하고 나는 많이 떨어지고 이랬을 때 배터리에 손상이 가면은 화재 위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네,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원 버튼을 1초간 누르면 드론이 켜진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조종기입니다. 조종기 역시 완구 드론 치고는 좀 완성도가 있어 보이죠. 여기 조종 스틱이 있고요. 조종 전원 버튼, 그리고 수평 초기화 버튼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착륙 버튼이 있고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상 정지 버튼이에요. 2초 동안 누르면은 드론이 비상 정지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트리밍이죠. 뭐 전방, 후방, 좌측, 우측으로 미세 조종하는 수평 트리밍 창이고 또 여기를 볼게요. 여기 보면은 헤드리스 모드가 있어요. 헤드리스 모드는 이제 보통 완구 드론에 포함된 그런 모드인데 이제 기체가 이렇게 여기가 정면입니다. 이 상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제가 스틱을 전면으로 치면 정진을 하죠. 근데 기체가 만약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후진으로 해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뒤로 해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헤드리스 모드를 켜놓은 상태, 즉 헤드리스 모드가 뭐냐면 머리가 없는 거예요. 즉 기체의 머리가 없이 조종자가 헤드리스 모드를 켰다. 그럼 그냥 밀면은 얘가 나를 보고 있어도 뒤 갑니다. 옆을 보고 있어도 헤드리스 모드에서는 그냥 앞으로 가면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자를 기준으로 되는 모드인데 이 모드가 있으면은 상당히 조종이 쉬워지죠. 그러니까 드론의 전면부가 어디를 향하든지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내 기준에서 전후 좌우만 잡아주면 되니까 조종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완구 드론에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인데 헤드리스 모드 버튼이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미사일 발사예요. 오른쪽 뒤에가
레이저 미사일 발사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비도 해야 되잖아요. 수비. 요거는 회피입니다. 회피 기동. 요걸 누르면은 드론이 뺑글뺑글 돌아요. 네. 상대방 드론을 만나서 미사일을 쐈을 때 얘가 회피 기동을 누르면 빙글빙글 돌면서 그 미사일을 안 맞으려고 회피 기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피드잖아요. 스피드. 드론의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고, 또 휴대폰을 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휴대폰도 거치가 돼요. 이 바로배틀 같은 경우는 조종기뿐만 아니고 휴대폰 앱으로도 조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껴놓고 뭐 FPV를 조금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종기 없이 핸드폰만 가지고도 조종을 할수 있는 드론인 거죠. 네, 그리고 비행 시간은 8분에서 10분 정도 비행을 한다고 하네요. 보통 완구 드론이 이제 5분, 짧으면 3분 정도 하는데, 8분에서 10분 정도 하면은 그래도 배터리 두 개니까 충분히 뭐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충전하는 시간은 이제 7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충전은 요 USB 케이블을 통해서 그냥 아무 데나 꽂고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완구 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종성과, 그러니까 비행성이 좋아야 하고, 그다음 안전해야 되잖아요. 비행 안정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풀업 가드로도 보호를 하지만, 이 드론이, 바로배틀 드론이 벽에 이렇게 살짝만 부딪혀도 바로 비상정지에서 착륙을 합니다. 즉, 사람한테 맞거나 뭐 벽에 맞거나 이랬을 때 계속해서 모터가 웽 돌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맞으면은 바로 뚝 떨어지는 거죠. 이게 드론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딱딱한 바닥에 높은 데서 자꾸 떨어지다 보면은 아무리 드론을 잘 만들었어도 이런 모터, 이런 연결, 전원선 이런 부분들이 좀 충격이 가해지면 드론에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이 안 다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안전을 많이 신경 쓴 드론인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그거 한번 눌러야 돼? 또 눌렀어? 지금은 왼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를 보고 있어. 조종 잘하는데? 응? 조종 좀 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배틀 모드를 와이프랑 한번 해봤는데요. 상당히 쉽게, 지금 제 와이프가 드론을 한 번도 날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처음 날리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지금 잘 날리거든요. 저 사실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너무너무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이게 안전 가드도 있고, 비행도 이렇게 막 급격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드론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하게 이제 실내에서 날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배터리 두 팩인데, 막, 언제 끝나지? 싶을 정도로 엄청 오래 날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두두두두두 총싸움도 하고, 이렇게 날려봤는데요. 제 평, 그리고 이제 와이프의 느낌을 정리해드리자면, 이 바로배틀이란 드론, 가격이 7만 5천원? 7만 7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완구 드론, 좀 괜찮은 완구 드론이 10만 원이 좀 넘어가는 그런 가격대인데, 요 정도 가격에 상당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정말 안전하게 쉽게 비행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투도 전투인데, 이 비행 연습에 초점을 두고 사용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드론인 것 같고, 특히 드론 초보자들이나 이제 어린 아이들이 쓰기에 상당히 이제 괜찮은 드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이제 와이프랑 애기 재워놓고 드론 날리면서 맥주 내기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시연에서 새롭게 출시한 바로배틀 드론에 대한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